오랜만에 주말 농장에 왔는데, 아우, 상추며 심었던 작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랐어요. 주말 농장 하시는 우리 텃밭 주인님들께서는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녀가실 텐데요. 한 주만 걸러도 그 다음 주에 오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말에 또 이번에 비가 내리는 3일 동안 연휴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또 주말에 못 오고 건너뛰었더니 너무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거는 이제 파종을 한 상추인데요. 솥가줄 새도 없이 지금 다닥다닥 너무 많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우선은 텃밭 우리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얼갈이 씨앗이 파종을 하고서 열무랑 같이 파종을 했는데요. 열무는 올해 사가지고 파종을 했고요. 얼갈이 씨앗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작년에 파종하고 남은 씨앗을 냉동실에 뒀다가 올해 씨앗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종을 같이 열무랑 했는데요. 완전히 망했어요. 1년 싱싱한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그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을 하니까 발화가 안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밖에는 발화가 안 됐어요. 이쪽에 열무처럼 이렇게 발화가 다 됐어야 되는데 1년 묵은 씨앗은 이렇게 발화가 잘안 된다는 거잘 배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 열무 수확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추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열무가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질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얼른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열무는 봄에는 한 30일이면은 수확을 40일이면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 열무는 한 40일 정도, 30일. 봄에는 40, 여름에는 30일, 가을에는 한 60일 정도면은 수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주말에도 못 오고 비가 와서 못 오고 벌써 한 40일이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일, 55일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습니다. 벌써 추대가 올라왔죠. 예, 봄 열무 시기 놓치면 이렇게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확하는 거라고요. 예, 씨 뿌린 쑥갓도 너무너무 잘 컸습니다. 깨끗하게 잘 컸고요. 쑥갓은 여기 뒤에 쪽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병이 났는지 벌레가 생겼는지 알수 있거든요. 예, 특별히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네, 잘 자라고 있고요. 오이 내구로 심은 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상추도 얼렁얼렁 수확해줘야겠어요. 지금 다녀간 지 2주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시금치는 딱 수확하기 딱 좋을 땐것 같이 예, 잘 컸습니다. 시금치는 씨만 뿌리면 병충해 걱정도 없이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봄에 무조건 심으셔야 씨 뿌리시면 수확할 수 있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하얗게 탔지? 하나만 저렇게 탔네요. 와, 상추는 이거 모종 심은 건데 굉장히 빡빡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나, 얘는 또 추대가 벌써 이렇게 올라왔어요. 밑에서 자꾸 빨리빨리 수확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이렇게 추대가 벌써 올라왔습니다. 치커리도 추대가 잘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자주자주 밑에서부터 수확을 빨리빨리 해서 먹어야 되고요. 감자도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감자꽃이 좀 이렇게 피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두고 감자꽃 피면은
그때 추비와 함께 물을 또 많이 줘야 하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토마토도 지금 잘 크고 있고 고추도 이상 없이, 아이고 여기 꽃 피려고 하네요. 이상 없이 잘 크고 있고요. 시금치는 오늘 좀 수확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커서 한 뼘 조금 더 크면 수확을 할 때가 됐어요. 시금치도 수확 시기를 놓치면은 질겨서 먹기가 조금 안 좋거든요. 식감이 안 좋으니까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겨울 동파에 저기 있던 월동했던 쪽파인데요. 씨앗 내려고 이렇게 아직 안 뽑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렇게 다 떡잎이 지고 수그러들면, 고개를 숙이면 그때 캐서 씨앗 말려가지고 가을에 또 씨앗 종자로 해가지고 쪽파 또 심어 먹을 거고요. 우선은 급한 게 열무 수확을 하러 가겠습니다.